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조금 어쨌든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 대비 현재 15%가량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된 하락 이유는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기보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 특히 미국 정치 상황에 의해서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6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을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동사의 AI 반도체, 특히 HBM 쪽의 수익은 25년 말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점이 시작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쪽이 턴어라운드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 역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이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TSMC의 2분기 실적이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후실적이 발표가 됐고 향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대외 변수에 따른 수급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조정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셔서 코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실적 발표하는 거 한번 저희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60일선까지 단기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오히려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오늘 저희도 선택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